헤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분봉매매 트레이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장 시작했거든요 한번 체크해볼까요 자 이거 안 잡아주네요 그죠 아 참 문제 있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자 지금 현재 선물로 보면 다우 선물 0.41% 상승 나스닥 선물 0.52 아 아까 1% 가까이 올랐었는데 조금 밀리고 있는데 지금 핸드폰으로 한번 체크해 보죠 죄송합니다 자 저런 거 좀 빨리빨리 해주면 안 됩니까 그죠 야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돈을 받고 실시간을 해주든지요 그죠 다우 산업 0.95% 상승 나스닥 플러스 1.42% 상승입니다 야 그리고 독일 1.88% 상승 영국 1.5% 상승 닥터케이 포트폴리오 꾸려가고 있어요 오늘 오를 것 같다는 예감 현재 적중하고 있습니다 야 일단 오르고 있어요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가다가 밀리고 하는 경우 많으니까 일단은 성공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크루드오일 매매 해볼 겁니다 자 크루드오일 자 분봉 매매 해볼 텐데요 자 먼저 1봉으로 전체 흐름 보고 그 다음에 30분봉 5분봉 1분봉 안에서 세부 매매 시그널 잡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1봉으로 보시면 자 크루드오일 단기 급등 이후에 급락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넥 라인이 깨졌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다 저항 받을 가능성 높아요 그죠? 여기가 120일까지도 깨졌고 강하게 깨지면 반등 나와도 어떻게 된다? 밀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밀리고 있습니다. 위에 68이 저항일 것 같고 여기 68이 저항이고 자 밑으로는 여기 저점 66 정도까지도 잠깐만요. 65.62까지도 열려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68을 넘어가는지 65.62로 처지는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30분봉상에서 보시면 단기 바닥권 돌파하고 여기서 지금 깨지면 밑으로 처지는 거고 올라가도 여기 저항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흐름에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죠? 65.62 65.62는 밑에 있고 분봉을 하는 이유가 이런 세밀한 내용이 여기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짧은 분봉으로 보게 되면 여기 어디가 지지고 저항인지가 나옵니다. 그럼 67이 지금 지지권이에요. 여기서 지금 지지하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럼 67을 깨는지 여부, 68 위로 반등 나온지 여부, 68 위로 가기 직전에 67.50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럼 현재 30분봉에서도 밑에 지지선 있긴 있습니다만 강력한 60일선까지 다 밀렸어요. 그럼 밑으로 처진다가 일단 맞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지 저항선을 세팅하는 겁니다. 무슨 선이 많죠? 지지 저항선들을 지금 세팅하는 겁니다. 자, 이 지지 저항선이 닥터K의 특기라고요. 근데 좀 공부하신 분들 다 이제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지지 저항이 뭐다? 전저점, 전고점 부위를 어떻게 돌파하느냐, 밀리느냐에 따라서 같이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 67 여기가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밀리면 이제 밑으로 쳐지고 여기 단기 박스권 움직일 가능성 좀 있어요. 그러나 위에 고점이 자꾸 낮아지고 있는 하락 추세입니다. 일단 일봉에서도 하락 이후 반등 나는데 다시 밀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락 접근할 겁니다. 주식으로 따지면 공매도 때릴 거예요. 이렇게 딱 지지 저항선 나타낼 수 있어요. 추세선으로.
중간에 더 끌 수 있습니다만, 가장 큰 라인, 이렇게 한번 꺼보죠. 나머지는 너무 복잡하고 눈만 아파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꺼놓고 밑에 딱 있으니까, 지지장선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돼요. 여기도 지지권이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바닥 그린다 해서 상승을 하기보다는 하락 추세지 않습니까? 올라오면 매도 때리는 전략이 맞아요. 더 좋아요. 지금 쳐지려고 하고 있죠. 1분봉에서 쳐지려고 하고 여기도 쳐지려고 하는데 일단 가볍게 매도 매도 들어갑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위로 올라올 수 있어요. 사실은 좀 급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 위로 올라가면 여기 인근까지는 허용하고 여기 올라오면 추가 매도해서 분할로 대응하겠습니다. 하락 추세 중에 여기가 저항권이에요. 올라오면 매도 때리는 게 이상한 자리 아니에요. 자, 음악 틀어놓고 합니다. 자, 일단 성공입니다. 여러분, 사자마자 빠지는 거 보이십니까? 매도 포인트 좋았다는 겁니다. 매도 포인트 이상한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매수 주문 해놓습니다.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성공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6만원 바로 벌었어요. 1분 정도 됐습니까? 6만원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매도 포인트 맞았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 여기서 처지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가볍게 입질 한번 한 거니까 가볍게 했고 이제 반등하면 어떻게 한다? 못 넘어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매도 때릴 겁니다. 어떻게? 여기가 이중 바닥이라고 보이고 휴젤이나 이런 것처럼 저점 매수하면 올라가겠지가 아니라 깨지면 작살날 거기 때문에 매도 때립니다. 매도. 그게 다른 점입니다. 어떻게 다르다? 이래 놓으면 이렇게 보면 이중 바닥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위로 올라갈 거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저점 매수 아니다. 왜 하락 추세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해된다. 7번. 이해된다. 7번. 올라가 봐요. 위에 전부 장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하락 아닙니까? 우하향. 우상향할 때 해야 된다니까요. 매수는. 야, 오스카님 진짜 공부 열심히 하시네. 묵묵하게 하시네.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공부 좀 하자니까 채팅방에도 공부하는 사람들 10명이 냅니다. 뭐 니는 이야기해라. 나는 안 한다 이건지 몰라도 안 하세요 공부를. 10명이 냅니다. 그렇게 공부 좀 하자 해도 안 해요. 그럼 돈벌것 같습니까? 안 버는 게 당연 못 버는 게 당연한 겁니다. 공부도 안 하는데 뭘돈 벌어요? 그죠? 그렇게 쉬운 것 같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모든 거다 걸고 열심히 해도 될똥 말똥입니다. 진짜입니다. 강하게 반등 나오네요. 왜? 라운드 넘버인 67 이런 라운드 넘버가 지지의 역할을 좀 해요. 그럼 우리나라로 따지면 2000 있잖아요. 그게 깨졌어요. 그러면 상당히 심리적인 데미지가 있는 겁니다. 투매도 넣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다행히 미국 시장 플러스 나면 아까 야간 시장 봤죠? 야간 시장에서 강하게 지금 반등 나오고 있어요. 오, 1.3 플러스 계속 유지. 야, 땡큐. 우리 채팅방 인원들, 닥터K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매수 동참한 분들은 수익 좀날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 야, 다시 밀리죠? 여기 밀립니다. 이거 좀 애매한데.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분할 매도할 겁니다. 여기 올라가 또할 거예요.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이거 그거예요. 스캘핑입니다. 짧게
착착해 끊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 매도 시그널, 여기 매도 지점이기 때문에 올라가도 매도할 겁니다. 자, 손주 숨을 틱 끌어놓을게요. 30 가면 그냥 사실 밑으로 쳐지기도 하는데 이게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 25개를 올립니다. 여기죠.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철저하게 매도 시그널대로, 여기 매도 시그널 맞죠? 매도 매도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시그널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닥 친 것 같아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상방 안 봅니다. 위에 전부 저항이에요. 여기 그죠? 매도 안 해요. 매수합니다. 아, 저 매수 안 해요. 매도합니다. 매도. 약 먹고 왔다. 양이 아직도 아프냐? 좀 건강해라. 왜 그렇게 자꾸 아파?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마음 아프게. 오, 긴장 좀 해야 돼요. 이거 뚫고 올라가면 여기, 근데 볼린저 밴드 상단이 있거든요. 이게 추세 이평선 그리고 볼린저 밴드 컨비네이션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뚫고 올라가면 올라갈 것 같죠. 근데 여기 위에 볼린저 밴드 있어요. 그러면 못 갈 가능성 높습니다. 그거 주식 기초 강의에 보면 있어요. 추세선 이평선 그리고 볼린저 밴드 컨비네이션이란 거 있어요. 여기 올라가면, 이거 없다면 올라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일단 바로 다이렉트로 못 넘어가는 게 기본이에요. 하락 추세입니다. 그대로 아직까지. 또 성공할 것 같네요. 일단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게 밑으로 붙 깨면 밑으로 쫙 쳐지거든요. 근데 자, 일단 좀 지켜봅니다. 두 개 중에 다 안 던졌어요. 왜? 추세 하락 추세 그대로 유지 중이니까 절반만 끊은 거예요. 절반만.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맞아 끊을랍니다. 그냥. 야.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뭐 했어요? 어떻게 한다? 매도 시그널대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매도 시그널대로. 매수 안 해요. 그죠? 야, 바닥인 것 같으네. 매수 안 한다고요. 매수는 언제 한다? 여기 위에 올라가야 매수합니다. 아니면 막 치고 왔다 갔다 하는 전환의 느낌이 왔을 때 하는 거지. 적어도 여기 위를 올라가기 전에 매수라 접근 안 할 겁니다. 여기 위에 안 올라가면 매수 접근 안 해요. 좀 어려워 보여도 여러분들 이 분봉매매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면 주가의 흐름이 몸에 느껴집니다. 선수 교육입니다. 이거 무료로 이런 교육 안 해줘요. 누가 이런 걸 무료로 해줍니까? 안 해줘요. 진짜입니다. 여기 뚫고 가려고 자꾸 폼 잡고 있죠. 일단 20 정도 올라갈 수도 있는데 20이 위에 저항 볼린저 밴드 상단이잖아요. 일단 치고 가려고 양봉이 크긴 커요. 여기에 저항대 맞아요. 강력한 저항대. 또 밀리고 있죠. 일단 때립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어떤 전략? 올라와도 20까지 올라와도 저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때리겠다는 생각으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올라가도 때립니다. 그건 물타기 아니에요. 분할이에요. 이거는 하락 추세 그대로이기 때문에.
매도 주문 접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내 방향대로 가고 있으니까 더 추가했습니다. 여기 하단 50 정도 밀릴 수 있으니까 일단 오 또 성공이에요. 이번 세게 밀리니까 좀 더 지켜봅니다. 잘하면 이거 푹 깨고 내려가거든. 근데 하나 모르겠어. 하나는 일단 대박입니다. 밀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냥 푹 빠져야 되는데 주가 안 빠지고 삐죽삐죽 하고 있어요. 그럼 끊어봅니다. 그런 짧은 흐름에도 대응을 하는데 10%씩 빠지는데 들고 있는다고요? 10% 빠지는데 들고 있는다고 올라갈 것 같습니까?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 보고 있는데 푹 빠지는데 그거 들고 있으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손절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매수했으면 매도 때렸지 않습니까? 거둬 들였지 않습니까?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밑에 깨져. 아직까지 안 들고 있어요. 죽이네. 아래꼬리 삐리삐리 하죠. 던질러 또 폼 잡고 있는 거예요. 안 토해냅니다, 여러분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대놓으면 안 되겠다. 바로 때려야 됩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계산했습니다. 또 지켜봅니다. 상방 안 봐요. 올라오면 또 밀리기 때문에 이게 뭐하고 비슷하다? 셀트리나하고 비슷하다고요. 어떻게 비슷하다? 쳐지고 난 다음에 올라왔는데 강하게 못 올라오고 밀리면 빠진다고요. 뭐하고 비슷하다? 셀트리온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여기 이런데 빠졌는데 세게 못 올라오고 밀릴 가능성 높다고요. 와, 안 끊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잽싸게 들어올리죠. 야, 참 이런 거에 계속 10년 이상을 특화되어 있으니까 흐름에 대한 감각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빨리빨리 대응하고 빨리빨리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밀리려고 하고 있죠. 야, 근데 쫓아가기 좀 부담되긴 부담돼요. 왜? 아까 빵빵 67은 라운드 넘버라 했지 않습니까? 부담 좀 돼. 그리고 여기 위에서 지금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법 빠졌어요 지금. 그죠? 좀 부담되긴 돼요 사실은. 그런데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저항 받고 있는 거 확인하니까 때립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올라가도 더 매도 때릴 거예요. 일선까지 올라가도. 전략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 때나 한 거 아니에요. 여기 저항입니다. 여기 돌파하고 올라가기 전까지 계속 매도 때릴 겁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93 이 정도가 약간 지지권을 보긴 보여요.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요. 깨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지지가 깨지면 어떻게 된다? 정으로 바뀌거든요. 중요 라인입니다. 지금 중요한 시점이에요. 여기 깨지면 안 돼요. 원래 그럼 깨지면 어떻게 된다? 밑으로 훅 쳐져요. 여기 인근 가면 지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93하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절반 끊겼고요. 야, 터집니다, 밑으로.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 지지권이거든요. 뭐 하락 추세 하단은 지지권이 더 내려간 것도 상관없어요. 자, 현재 56만 정도 플러스 나고 있습니다. 요거 봤거든요, 요거 아까, 그죠? 이렇게 끌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지지권 인근이거든요. 그거 확인했거든요. 여긴 뭐라고? 여기 지지권이에요, 일단은. 아, 눈에 약 좀 넣을게요. 눈 아픕니다. 자, 여러분들 말로만 팔아야 된다, 사야 된다, 말로만 하지 않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말로만 하지 않는다는 정도는 여러분들 확인하셨죠? 던져야 될 때 던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수익 난 것도 다 토해내고 안 좋아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기 일단 지지권을 했지 않습니까? 일단 스톱했어요. 그죠? 올라오면 또 때립니다. 매수 안 해요. 추세 하락인데 계속 매도입니다. 계속 매도. 음봉이 많잖아요. 음봉. 매수 안 합니다. 매도입니다. 매도. 올라오면 또 매도할 거예요. 기다립니다. 그동안에는. 근데 스캘핑한 애들, 이거 먹으려고 매수 막 들어가거든요. 안 돼요. 스캘핑도, 저도 지금 스캘핑 가깝게 짧게 짧게 하고 있는데, 추세대로 해야 돼요. 추세대로. 올라간 척 하다가 밀리죠. 그러면 걔들이 물타기 막 하거든요. 밑도 처지면서 끝장나는 겁니다. 그냥. 야, 근데 세게 밀려요. 여기 보십시오. 이거 깨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 중요 라인인데 깨지니까 대박 깨지네. 야. 자, 여러분들. 지금 올라올 때까지 전 기다릴 거예요. 그럼 기다린 동안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대부도 11월 3일, 4일, 1박 2일 강연회 예정되어 있고, 지금 많은 분들이 참석하십니다. 28분 정도 참석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 두 분만 더 모실게요. 30 채우고 싶습니다. 자, 15만원이에요. 15만원. 야, 참, 이거는 사실 이런 가격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1박 2일에다가 펜션에서 주무시고, 고기 구워 먹고, 와인 마시면서, 맥주 마시면서, 닥터케이 가수 출신이거든요. 라이브 들려드리면서. 하는데 핵심 필살기 다 드릴 거예요. 근데 15만원입니다. 그죠? 저 같으면 주식을 하고 싶다면 무조건 올 겁니다. 저는 10년 전에 50만원 넘게 주고 갔어요. 부모 형제 경조사 빼고는 저 같으면 오겠습니다. 주식 잘하고 싶으시면. 더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이번 주 토요일이고 모든 준비 다 끝냈습니다. 제가 해운대에서 왜 노래했는지 아십니까? 어저께 노래했거든요. 추운 바닷가에서 했습니다. 왜? 일종의 여기 라이브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기 위한 리허설 무대나 똑같았습니다. 리허설 집에서 하면 되죠, 그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전입니다. 저는 무조건 바닷가에서 실전으로 라이브 여러분들께 좀 더 좋은 라이브 해드리기 위해서 사전 공연이었습니다. 사실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죠? 바닷가에서 찬바람 맞으면서.
그 정도의 열의가 있고 열정이 있는 남자입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같이 좋은 열정, 좋은 것은 전념 같이 되시고요. 부족했던 부분 있으면 한번 짚어가고 좀 잘 아시는 부분도 한번 훑고 지나가는 시간이다. 그리고 궁금했던 거 한번 서로 의견 나누고, 지금 시간도 강연 시간 제법 잡혀 있습니다만 여기 제가 컨디션이 허락하면 그죠? 9시부터 노래하는데 바베큐 하는데 아 10시쯤 돼가 이제 끝났으니까 저 들어가겠습니다 하겠습니까? 그죠? 컨디션만 되면 사실 그 다음날 강연회만 없으면 밤샙니다. 사실은 이것도 강연회예요. 거기서 뭐 그냥 농담 따먹기 하겠습니까? 매매에 대한 부분 아니면 서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하면 서로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한 두 분만 더 모실게요. 어떻게 하느냐? 닥터 K TV 구독, 아 닥터 K TV 공지 있습니다. 공지, 그죠? 그 폴더 안에 밑에 보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다 댓글 남기시고 입금해 주시면 그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기 보시면 닥터 K TV 채널 여기 재상 목록 들어가가지고 공지에 들어가서 밑에 댓글 남기시면 됩니다. 전 장사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운영진이 책정하는 15만원에 그냥 수용했습니다. 말춤 연습하면 좋지. 양이는 힙합 옛날에 좀 했으니까 힙합 댄스 해야지. 내가 예예예 I'm Dr. K 야 하면 옆에서 춤 딱 백댄스 해줘야지. 여러분들 손끈한 데서 탁탁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손끈한 데서 움직이는 거 보이십니까? 손끈한 데서 움직이는 거 이런 거를 잘 몸에 익혀 놓으시면 아 여기가 지지권이다 여기가 저항권이다 이런 게 올 겁니다. 느낌이 나중에 양양이는 좀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양양이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손절도 했지만 수익 내고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제 양양이 좀 칭찬해 주고 싶어. 사실 NC소프트 좀 빠질 때 내가 뭐 그렇게 해라 말하라도 안 했지만 난 사실 좀 버티긴 좀 바랬거든. 많이 안 빠졌기 때문에. 근데 네가 40만원 게임 던진다 했잖아. 그럼 네 의견 존중하고 싶었어. 사실은 40만원 깨지길래 던졌고 여기 인근에 들어갔거든요. 그죠? 그리고 다시 올라타길 다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은봉 떨어지길래 여기 저항으로 보이잖아. 끝. 하하 닥터 K 하고 같이 한 사람들이 전부 다 단타꾼으로 바뀌겠어요. 근데 그게 단타꾼입니까? 매수 매도에 대한 스킬이 이제 세부 스킬이 몸에 익혀져 가지고 어디 가면 올라가고 어디 가면 빠진다는 게 몸에 이제 슬슬 익혀지는 겁니다. 그것뿐이에요. HLB도 양양이가 어디 들어갔느냐? 여기 딱 들어갔어. 그래 선생님한테 분리가 가지고 갔다 오니까 빠져 가지고 씨박 하면서 그냥 던졌어. 여기 들어간 거 맞잖아요. 그죠? 여기서 매도하는 거 맞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돌았을 것 같아. 닥터K는 여기서 살 수 있다고 딱 채팅 날려서 바로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서 사서 1% 먹고 여기서 사서 2% 먹고 3% 먹고 앞에 깨진 거 다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분봉 매매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죠? 그런데 그죠? 그런데 이런 걸 버티고 있는다고요. 여기서 깨지는데 매수를 했는데 이거 분봉으로 봐도 이게 던지고도 남아야 되는데 일봉으로 이렇게 쳐지는데 들고 있다고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냥 아시겠죠? 왜 말이 안 나오는지. 과자를 먹어야 되는데 아, 부스럭부스럭 소리 날 것 같아요. 먹지는 못하겠네. 포스틱 사놨는데 노래방 보급용으로. 양이 하고 특별 듀엣을 한번 할까? 그대 안에 블루 연습해와라. 그러면 김현철 이소라. 사랑은 아니지만 우리의 만남 이렇게 있잖아 그 노래. 까지 안 먹으면 안 돼. 부지럭부지럭 소리 나서 안 돼. 먹고 싶은데. 자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반등 나왔어요. 양봉이 제법 세긴 세. 그죠? 근데 저항권이거든. 양봉이 세긴 세요. 일단 매도 때립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 10까지 와도 함도 때릴 거예요.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제 조심해야 될 거 뭔가 하면 여기서 팍 치고 올라갈 수 있어. 그러면 좀 버티다가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면 손절할 겁니다. 근데 그거 확률 많이 떨어져요. 70% 이상은 여기 추세에서 맞고 내려온다가 맞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70%의 수익으로 승률로 확률로 먹어가고 30% 이렇게 돌파하는 거 그냥 끊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적으로 보면 불었습니다. 아이 올라가네. 저게 좀 무서운 거예요. 와 세다. 여기 뚫고 올라가 문제 있습니다. 이제 전환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여기 위로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1-1 윗골이 달죠. 여기 윗골이 달라고 폼 잡죠. 일단은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긴장 늦추면 안 됩니다. 한 번에 그냥 끝납니다. 와, 장태양봉. 일단 여기서 저항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저 여기 저항 맞아요. 60일도 누르고 있고 볼밴도 있고 여기 저항 맞아. 20일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메 세게 올라가네요. 손절 지금 각오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 또 저항이거든요. 32도 저항이고 여기 다 저항이에요. 지금 저항 받고 있는 중입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이제 추세 전환 될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해야 돼요. 여기를 돌파하면 추세 이제 좀 전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확률로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 맞아요. 토요일날 운전을 되게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지금 좀 별로예요. 무리해가지고
야, 쉬고 간다. 손절해야 될것 같습니다. 올라가면 손절할 겁니다. 여기 뚫고 올라가면 손절할 거예요.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쪽 골라면 손절할 거예요. 32. 여기 동그라미 치놨죠? 근데 위에 이평선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이평선 두 개에다가 여기 볼린저 밴드 있거든요. 넘어가기 녹록한 건 아니에요. 근데 넘어가면 세게 넘어갈 수 있어요. 손절할 겁니다. 저런 식으로 어디가 터치하면 난 손절하겠다는 게 미리 시나리오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플러스 나고 난 다음에 판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미국상 플러스, 다우존스 1.29 플러스, 야, 나스닥 플러스 1.53 플러스, 닥스 독일 2% 플러스, 영국 1.85% 플러스. 야, 문제없어. 일단 됐어요. 제 것까지는 문제 없어요. 잠깐만, 야간 선물 딱 보고 봐야 돼. 중요하니까. 1.29 플러스입니다. 상관없어요. 양호. 외국인 1700 계약 사고 있어요. 1800 계약 인근. 야, 포트폴리오 들어갔습니다. 우리 들어갔어.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랬어요. 낮에 아무런 조짐 없었어. 아무런 조짐 없었어. 그쵸? 그냥 올라갈 것 같은데 했어. 그냥 이거는 여기 위로 올라가면 손절할게요. 양아, 너는 몇 퍼센트 샀니? 솔직하게 고백해봐라. 세율 언니는 40% 샀다던데, 넌 현금에 몇 프로 샀니? 깨질 때는 안 팔아가지고 와장창 깨지고, 매수합시다 이러면 같이 매수를 해야 동참이 돼가지고 올라갈 때 또 먹고 이러는데, 그죠? 뭐 별 반응도 없어요 사실은. 아이고, 손절해야 되겠다 이거.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오전에 종목 들어갔죠. 현금 70% 보유 중. 잘했어. 다 물려있다. 다 물려있으면 안 돼요. 이거 이런 경우 나온다고 손절 안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손절했어요.
야, 근데 사실 여기에 정 맞거든요. 이렇게 겁을 줍니다, 일단. 어쩔 수 없어요. 손절 라인 왔기 때문에 손절했으면, 이거, 아, 미치겠어, 진짜. 어. 아, 좀 더 버텨야 되는데, 사실은. 아, 여기, 손, 이 정 맞잖아요. 그죠? 이래버립니다. 아, 그래도 손절해야 돼요. 아, 미치겠다, 진짜.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위로 붕 더 치고 가면 어떡하는데, 그죠? 상관없습니다. 어느 타이밍에서 매매해야 되는지 보여드렸으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부 플러스 나면 뭐 제가 갑부대게요. 상관없어요. 저는 원칙대로 했습니다. 아, 기분 안 좋네요, 근데. 잠깐만요.
세수하고 왔는데 이게 뭡니까? 야? 참, 에이, 괜찮아요. 아, 짜증나네, 근데. 아. 두피 마사지 중입니다. 이게 시원한 성분이 있어가지고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손절하면 했거든요. 지금 시나리오는 반등 넣고 밑으로 한 번 더 쳐질 때 다시 매도 들어갈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자, 어떻게 올라오고 다시 눌리면 매도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처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데 아, 좀 애매해요. 지금 확 꼬리 달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댓글 많이 뭐 올라와 있네요. 그죠? 일단 처지죠. 잠깐만요. 야, 아까 풀 비중으로 깨지고 비중 작게 해가지고 먹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게 비중 조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거 일단 깨죠. 일단 매도.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야, 씨.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다섯 개로 깨지고 한 개로 먹으면 안 되는데. 아, 짜증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챙겼습니다, 일단. 어떻게 한다? 반등 넘으면 다시 때릴 거예요, 밑으로. 반등 넘으면 밑으로 다시 때릴 거라고요. 20일 깨고 내려왔어요. 천천히 해야 돼요, 천천히. 100만원 깨졌는데 급해가지고 막 그냥 풀빵 때린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씨, 아깝다. 근데 체결 좀 돼줬으면 좋은데. 아, 매수 안 들어갔어요. 매수 들어가기 쉬워요. 여기서 바로 매수 들어갔던 애들 다 손절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추세대로 해야 됩니다. 여기를 못 넘어간다고 봤는데. 야, 참. 근데 아쉬워하면 안 돼요. 그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낮에 하는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손절했는데 다시 원위치 왔잖아요. 그죠? 아, 아쉽다. 이래 해버리면 안 된다고. 좀 마음은 아쉬운데, 아, 나는 원칙대로 했어. 원칙대로 했습니다. 여기 뚫고 올라가, 강하게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손절했습니다. 아까 여기부터 계속 여기 가면 손절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쉬워 안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대응만 빨리빨리 할 겁니다. 향아, 두 분 이야기한다고. 잠깐만. 아, 잠깐만요. 어, 눈 아파. 문샤인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저한테 댓글 달았던데, 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댓글에는 제가 애매해서 그러는데, 제가 뭐, 그 뭡니까? 분석해놓은 거 안 맞아서 빼신 거 아닙니까? 이래놨던데, 그런 얄팍한 놈 아니거든요. 저에 대해서 긍정적입니까? 아니면 그런 거 왜 빼냐? 부정적입니까? 그때 방송이 녹화를 안 틀고 마지막에 하다가 한 부분도 있고 분석한 것도 있고 그래요. 녹화 끝내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수다 타임입니다 했는데 사람들이 물어보시고 하면 상담한 적 있습니다. 뭐 없는 이야기 안 해요. 뭐하러 그럽니까? 실전 매매에서 마이너스 난 것도 500만 원 깨진 것도 올려놨어요.
쫙 팔리게 그런 거 안 없습니다. 실전 매매 어디들 하면 있는가 보여드릴게. 찾아보세요. 500만 마이너스 난 거 있는지 없는지. 여기 들어가시면 닥터키 39일치 올려놨어요. 자, 어디 있습니까? 해외 선물 실전 매매 있죠? 여기 가면 500만 깨진 거 있습니다. 여기 수익 복귀 보면 500만 깨진 거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십니까? 500만 깨졌습니다. 400만 깨졌습니다 하고 다 말씀드려요. 깨진 거 다 올려놨어요. 부끄럽게 그런 거 안 숨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건 뭐시기라고요? 일단 여기는 지지는 해요. 그죠? 여기 올라오면 또 때릴 겁니다. 야, 너무 세게 밀리잖아. 좀 부담스러운데 사실은 딱 쫓아가기가 여기가 부담되거든요. 근데 자꾸 빠지려고 하고 매도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매도 때렸어요. 빠지려는 힘이 너무 세요. 밑으로 쳐지려는 게 올라와도 여기가 추가할 겁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또 손절합니다. 여기 올라오면 추가 여기 인근에서 추가할 거예요. 여기 인근에서. 그리고 또 깨지면 그만하고 잘게요. 여기를 못 넘어가지, 일단. 여기. 문샤인님은 나가셨나? 답변을 안 해주시네. 그런 걸 뺄 생각인 것 같으면 이렇게 안 보여드려요. 그냥 전차하고 말죠. 뭐합니까? 제가 벌면 본전이고 이러면 아이고 멋이라 멋이라 사투만 뭐 깨지구만 안 좋은 소리만 듣는데 뭐하러 올리겠습니까?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올린 게 실시간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요. 전차 연습하고 말지 뭐. 그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까지도 열려 있거든요. 답이 없네. 근데 봅시다. 됐습니다. 야, 이번엔 7위까지도 열려있어. 7위 같으면 20틱 60만 만에 가능하네. 일단 은봉 가다가 대밀렸어요. 이거 셀트리온하고 비슷하죠. 빠졌는데 들어올렸는데 다시 밀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밑으로 쳐져요. 크게 쳐지는데 일단 볼게요. 야, 또 땡기려고 없어. 잠깐만.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지지하려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깨졌거든요.
한번 깨지면 지지 받을 수도 있는데 또 위협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한번 깨지고 나면 자꾸 여기가 탄탄하게 지지되기보다는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3번. 한번 깨지면 탄탄하게 지지되기보다는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위협받고 있습니다. 깨지면 밑으로 쳐져요. 여기까지. 매수주문 접수 완료. 매수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꾸 아래꼬리 질질 달아서 하니까 그냥 청산합니다. 적당하게. 어, 씨, 또 땡긴다. 일단 지지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왜?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기가 일단은 위협은 받고 있는데 지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지하니까 산다 위로, 매수한다 노, 올라오면 매도 때릴 거예요. 왜? 하락 추세니까. 안 해. 안 사. 언제 여기 위로 올라타고 난 다음에 이평선 돌려내고 나면 산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꾸 저점 확인한다 싶어서 매수하면 물려요. 잘못하면 매수 안 합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힘 없기 때문에 일단 다 끊었어요. 올라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또 어디 여기 인근 올라오면 또 여기 인근부터 여기 인근까지 올라오면 때릴 겁니다. 또 위로 올라오면 밑으로 때립니다. 매도. 야, 이거 푹 치고 내려오면 빠지는데 힘이 떨어졌어요. 보이십니까? 이런 걸 간파를 해야 된다고요. 막 빠지다가 자꾸 힘없이 이제 매도에 힘이 좀 줄어드는 게 느끼시죠? 이런 걸 캐치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다가 푹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연락이 빠지더니 푹 빠져야 되는데 자꾸 아래꼬리 달고 아래꼬리 자꾸 달잖아요. 뭐처럼 SK 머트리얼처럼. 야, 이런 걸 이렇게 설명해주면 얼마나 공부가 됩니까? 그죠? SK 머트리얼처럼 자꾸 아래꼬리 단다고. 아래꼬리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된다?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좀 다릅니다. 추세가 이건 상승 추세였어요. 자, 뭐처럼 셀트리온처럼 여기서 자꾸 밑으로 쳐지려고 자꾸 하면 쳐진다고요. 밑으로 들고 있는다고요.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 똑같아요. 그죠? 빡 깨고 반등 나왔는데 대박 깨잖아요. 틀렸습니까? 보세요. 빡 깨고 올라가다가 대박. 여기 그 다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된다? 밑으로 빠진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빠진다는 거를 어떻게? 박 밀렸는데 들어올렸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 밀리잖아. 셀트리온하고 똑같잖아요. 거의 똑같아. 그죠? 그런 거 공부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벌고 얼마 잃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느 타임에서 어떻게 한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예, 네, 들어가세요. 문샤인인가 그분은 자기 할 말만 하고 그냥 가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대답하기 싫어 가만히 있는 겁니까? 됐고요. 역시 여기를 지지하네요. 그죠? 야. 지금 무슨 심리 드는지 아세요? 여기서 컨트롤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 자꾸 이렇게 지지하는 거 보이잖아요.
상방향으로 자꾸 사고 싶다니까, 위로 가는 거를. 그거를 컨트롤 잘 하셔야 돼요. 마인드를 잘 잡아야 돼요. 여기까지 올라간 거 먹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 패스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전략대로 합니다. 올라오면 때릴게, 또. 세게 올라오네, 야. 여기 1차 지금 비리비리 하죠? 때립니다, 일단.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 포인트는 정확했습니다. 일단 여기 매도 포인트였다는 거. 아, 체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밀리죠, 그죠? 매수 안 따라들어간다 했습니다. 아이, 뭐,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라면, 어. 아, 참. 아, 쫓아갔어야 되는데. 체결 따닥 떼주고 이러면 딱 그냥 원활하게 촥 넘어가는 건데, 체결이 안 되네. 아. 여긴 좀 부담스럽거든, 사실은. 좀 빠질 수도 있는데, 여기 자꾸 지지한단 말이죠. 부담된다고요, 사실은 조금. 아, 여기 딱 때렸으면 딱 좋은데, 열틱 바로 넣으면 딱 되는데. 아,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깰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부담돼요, 조금. 왜 부담되는가 하면, 제가 가장 많이 당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뭐 하단 깨는 것 같아서 추세 매매는 하단 깬다 싶으면 따라가야 되거든요. 상단 돌파한다 싶으면 따라가야 돼요. 박스에서 추세가 가장 약해요. 왜? 빠진 척하다 들어올리고, 빠진 척하고 들어올리고, 가는 척하다 내려오고 이러면 그게 당하는 거거든요. 그걸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쫓아가긴 좀 싫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 탁 깨고 내려오면 되게 세게 밀리는 자리거든요. 일단 들어갑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더 추가로 때립니다. 승부를 걸어야 되나?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5분봉에서 5일선에서 저항 맞고 매도 있어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치고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가면 또 손절할게요. 그리고 잘납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풀로 실습니다. 열틱 정도는 보여요. 여기 매도 하단.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깨고 내려가면 밑에도 열려있어요, 일단. 지금 여기 14틱, 14틱에 5개 같으면 50, 70, 마이너스 난 거 다 플러스 만들 수 있는데, 올라가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빠졌는데 반등했으면 여기서 올라가야 돼요. 평소 이야기한 이야기 있죠? 추세 전환되려면 여기서 안 깨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다 대박 밀렸어요. 일봉도 여기서 저항권이고 하락이 맞아요. 여기도 30분봉에도 추세 다 무너졌고 하락이 맞아요. 5분봉에서 올라가려고 폼 잡았는데, 올라가려면 끝까지 올라가야 돼, 이렇게. 근데 올라간 그대로 밀렸죠. 그럼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일단 밑으로 풀베팅 실었습니다. 실패하면, 여기 올라가면 실패 인정할게요. 손실 쩝 크겠네. 승부를 걸었습니다. 야, 이왕이면 좀 내려가고 그냥 적당히 하고 끝내자. 올라가냐? 아, 여러분 손절해도 끝낼 겁니다. 오래 해가지고 될 일도 아니에요. 밤새 들어가면 만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할랍니다.
허니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여기를 돌파하고 올라가야 뭐 끝이 나든 말든 하는 거예요. 여기 위에 다 누르고 있어. 다 누르고 있어. 1분 봉에서 정배열 돌려내기 전까지는 추세 전환 생각하면 안 돼. 무슨 말? 이렇게 되고 있는데 1분 봉이 가장 빠르거든요. 이게 그것도 팁이에요. 팁. 이게 이렇게 돌아서기 전까지는 상방향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7번. 1분 봉에서 이렇게 돌려내는 모양 안 나오면 아직 멀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1분 봉이 가장 먼저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 상방향 아니라고. 아직까지 못 돌아갔어. 위에 전부 이평선 위에 다 있어요. 잠깐 반등 넣을 수 있으나 아직까지 아직까지 희망을 버릴 단계 아니에요. 아까 여기서 체결됐어야 되는데 여기. 아 그러면 편안하게 들고 편안하게 딱 보는 건데 여기 그죠? 몇 틱 더 줬습니까? 열 몇 틱 더 줬어요. 아, 돈으로 따지면 한 50만 원 이상 더 주고 지금 산 겁니다. 여기 아까워요. 여기 딱 포인트 딱 맞잖아요. 여기 이런 게 매매하다 보면 막 나온다고요.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까지 짧게는 안 하겠지만 선물 옵션은 짧게 짧게 계속 매매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이런 게 좀 삐걱삐걱하기 시작하면 기분이 막 상하고 매매 꼬이네 이런 기분 들기 시작하면 별로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딱딱딱 맞아떨어지면서 10틱씩 딱 챙겨가고 이러면 마이너스 탁탁탁 줄어들고 이러면 빨리빨리 만회도 되고 이러는데 브레이크 걸렸습니다. 아 짜증난다 진짜. 자 여기 저점까지 열려있어요. 일단 저점까지 가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조금만 빠지면 플러스예요. 바로 끊고 나올 겁니다. 그냥 욕심 안 부려요. 여러분들 하나 말씀드릴 거 있어요. 자신이 매매 도중에 마이너스 나고 있잖아요. 욕심 버려야 돼요. 마이너스 줄이는 거에 주력해야 되지. 플러스 많이 날 거 뭐 이런 거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까 마이너스 90인가 그랬는데 많이 줄였잖아요. 그죠? 차근차근 줄여 나가야 돼요. 이거 주식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1번. 내가 5천만 원 잃었는데 한 번에 다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1천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천천히 많이 할 생각해야지. 한 번에 어떻게 다 많이 해요? 손실이 크다면 그만큼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건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천천히 해나가야 돼. 천천히. 한 번에 다 만회할 생각 하지 마세요. 까진 거 있다고. 우등생만 모여 계시네. 그죠? 자,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 일단 내려갈 가능성 높아요. 여기를 못 넘어가고 있어. 저항을 5일선도 못 넘어가고 있어요. 뭐하고 갔다? 셀트리노 갔다고요. 뭐하고 갔다? 5일선도 못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매수? 매수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5일선도 못 넘어가고 있는데 무슨 매수? 안 됩니다. 이게 1봉하고 다르게 뭐가 있습니까? 못 넘어가잖아 잘. 그죠? 이게 분봉인데도 잘 못 넘어가고 삐리삐리 하고 있는데 1봉 이거 얼마나 넘어가기 힘든 줄 알아요? 저항을? 매수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채팅방 안에서 뭐 매수 이야기 나오고 해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냅뒀어요. 그냥. 왜? 제 전략은 현금 100%라 했는데 사겼다고 뽀적뽀적 하는데 뭐 제가 막 굳이 말릴 필요 뭐 있습니까? 그죠? 그렇다가 올라가면 말려가지고 올라가면 내만 욕들어 먹는데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전략 한번 드리면 더 이상 이야기 잘 안 할 겁니다. 알아서 현금 얼마 그리고 빠지면 끊으세요. 딱 이야기 해놓으면 알아서 해주셔야죠. 그죠? 얼마나 부담된 줄 아십니까? 사실 솔직히 돈 벌면 다행이지만 돈 잃으면 제가 무슨 욕을 들어먹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고 있다고요. 왜? 가능한 한 도움 드리고 싶어서. 근데 상당히 부담되는 겁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두 개 끊었어요. 여기 아래꼬리 삐리삐리 달고 하면 끊어요. 그냥 마이너스 다 많이 거의 다 돼갑니다. 100만원 마이너스였어요. 네, 어서 오십시오. 요새 많이 보이시네요. 나 더 쳐줘야 돼.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한 방에 만회 다 안 해도 돼요. 한 70만 이상 만회 했어요. 됐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또 만회하면 돼요. 자, 어떻게 한다? 올라오면 또 때릴 겁니다. 그게 사고팔고입니다. 주식을 하면 거꾸로 리버스 차트 생각해 보십시오. 고점에서 매도하고 다시 내려오면 저점 매수하는 겁니다. 색깔 바꿔가지고. 리버스 차트 아시죠? 거꾸로 나오는 차트. 그럼 그거 내비두고 내가 공매도다 생각할게요. 여기서 공매도 때렸어요. 그냥 여기서 쳐지잖아요. 그죠? 올라오면 안 때릴 것 같아요. 그게 셀트리온이라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때렸어. 공매도 삐리삐리하죠. 다시 밀리면 공매도 안 때릴 것 같습니까? 때린다니까요. 올라오죠. 다시 밀리죠. 또 때린다니까요. 구름에서 땡큐 하면서 그냥 챙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뭐 월드컵이 어쩌고 저쩌고 뭔 똥소리. 참 답답해서 말이 안 나와요. 저는 걔들 누군지 대충 알아요. 저 밑에서 잡고 있는 애들이 못 던지게 하는 겁니다. 던지면 주가 흔들리면 자기들 수익이 줄어드는 셈이잖아요. 그래야 단타 적폐 전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휴 씨. 욕 나오려고 그래. 쌍욕 나오려고 그래요. 전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말 안 하죠. 상승 추세 말 안 한다니까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딱 끊었고 올라오면 또 때립니다. 여기 올라오면 또 때릴 거예요. 매도 빠지고 있는데 하락 추세인데 무슨 버티란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야, 이번에는 일단 매도하고 다음 기회 봅시다. 우리는 주주 다음에 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인 투자자고 힘이 없으니까 다음에 상승 추세 다시 돌아서면 그때 또 우리 주주가 돼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못 팔게 만들고. 코스피, 코스닥, 해외시장하고 아무 관계 없답니다. 뭔 역같은 소리. 아휴 아무 상관없는데 왜 빠집니까? 아휴 참. 올려놓은 거 한번 보십시오. 찾으려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를 상당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기 선 딱 꺼놨죠. 66. 그죠? 여기 지지를 상당히 하고 있어요. 야, 이번에 좀 고민되긴 돼요. 이게 안 빠지려고 자꾸 노력하고 있어. 장대 영봉이에요. 야, 사실 매수를 조금 고려를 했는데 참았어요. 참았습니다. 첫 번째 매도 일단 들어갑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10일 정도 여기 올라가도 추가로 매도 때릴 거예요. 여기까지 매도 때릴 겁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저항이거든. 그죠? 여기 저항이에요. 대박 깨지면 넘어가기 힘든데 너무 세게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모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눈 벌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실천하고 거의 똑같은 긴장감이 있어요.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야, 올라가면 안 되는데. 올라가면 세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 대놨어요, 그냥. 왜 쫄이는가 하면요, 여기가 세게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긴장됩니다. 올라가면 손실 나요. 치고 가려고 막 하죠. 중요 지점입니다. 올라가느냐 밑으로 처지느냐 중요 변곡 구간이에요. 저항 받고 다시 밑으로 처지느냐 아니면 강하게 돌파하느냐.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밀리기 때문에 일단 풀빵 때립니다. 취소 주문 접수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다청산 대기 내비둬야 되는데 욕심부렸어요. 절반밖에 안, 절반 취소시켰어요, 아까.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의 투자라고 그냥 대충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죠? 여기 저항권 맞아요. 매도 때렸어요. 야,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어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까 다섯 개, 네 개 있는 거 절반 끊었어요. 끊어가면서 가는 겁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밑에서 팔고 위에서 다시 또 매도 때립니다. 그럼 이득이죠. 여기서 내려오면 또 이득이에요. 팔아먹었던 거. 일단 여기 강하게 올라가기 전까지는 무조건 매도 볼 겁니다. 일단 여기 위로 강하게 올라가기 전까지. 뚫고 올라가면 안 되는데. 여기하고 비슷하잖아요. 지금 뚫고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어요. 지금. 근데 뭐가 다르냐, 봉이 양봉이 3개 넣으면, 이렇게 3개 넣으면 그 다음 조정 받는다는 게 어느 정도 기본이거든요. 여기는 뚫고 올라가면 3개인데 여기는 2개 올라가고 여기 붕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처럼 못 올라가고 자꾸 받치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하나 남았어요. 그런 것도 다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야, 닥터K 요새 하루 광고료 4,000원 버는데 잘하면 4,000원 벌겠어요 오늘. 아유 참 미치겠다. 100만원 까진 것도 다시 만회하고 있습니다. 자, 음봉 정상이에요. 정상. 여기서 밀리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안 밀리려고 자꾸 삐리삐리 하고 있어. 왜? 여기 돌파됐거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끊었고. 야, 이번에는 매수 한번 노려볼까? 아, 매수. 왜냐면 여기 이중바닥이 너무 탄탄하게 지금 이중바닥을 그리고 있고 단타 때리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성공. 체결되었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자, 단타 성공입니다. 단타가 스캘핑이죠. 상방으로 성공했어요. 올라갈 것 같아.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적어도 여기 20일은 올라탔지 않습니까? 그냥 때린 거 아니에요. 여기 저항권인데 여기를 지지하는 걸 한 번 더 확인했어. 무슨 말? 하락하던데 급하게 들어올리고 밀리긴 했으나 여기를 자꾸 지지하잖아요. 지지권이란 걸 인식하고 그냥 매수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짧게 빨리. 그리고 일단 성공. 올라갈 것 같아.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까 그 가만 생각해 문샤인 그 사람 참 좀 그렇네. 자기 할 말만 하고 딱 나갔나? 그 말 말라남기는데요. 대학생 투자자가 뭐 15%가 1등인데 어쩌라고 그러면 계속 이야기하든지 뭐 네 글이 잘하면 나가보지 이 뜻인가? 그렇게 유쾌하진 않네요.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못 올라가고 자꾸 삐리삐리 하고 있으면 그냥 끊어버립니다. 불어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만할게요. 뭐 더 많이 벌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손절하고도 다시 플러스 만들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세율 봤냐? 세율 양양 허니꼬꼬 그리고 오스카님 상영님 무상님 손절하고도 플러스 낼 수 있다고요. 손절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보여드렸고요. 손절하면 안 될 것 같죠? 손절해도 플러스 난다니까요. 다시 삽니다 이거.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올라가네 사자마자.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왜 뚫었거든. 사는 겁니다. 매수 포인트.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또 못 챙겼어요. 여기 저항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하나 더 남았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야, 체결되라 빨리.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손절했다고 끝 아니라고요. 플러스 냈지 않습니까? 플러스 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손절해도 플러스 낼 수 있다고요. 그거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끝까지 한 겁니다. 보여드리려고. 말로만 해가지고 손절하면 다음 기회 노리면 된다는 거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물론 믿음을 가지시겠지만 보여주면 더 믿음 가잖아요. 보여주면. 아 그래 여기서 밑으로 때렸는데 갑자기 터나네. 갑자기 신나게 매도 때리더만 신나게 매도만 때린다더만 왜 갑자기 플러스 매수로 바꾸지? 다 기준이 있었다고. 여기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다시 눌려줄 때 여기를 지지하니까 여기 깨지기 전까지는 이제 매수 타이밍 한번 잡아봐도 되겠다 싶으니까 여기 올라탔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기 전에는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매도였어 매도. 자 매수 없었어요. 저걸 한번 봤어 올라가는 거. 야 세네. 그런데 다시 밀렸어. 밀리다가 다시 자꾸 올라가려 그래. 어디서? 여기 66 자꾸 지키면서 야 지지되려고 그러네 하면서 올라탑니다. 어디? 올라탔어요. 패스 일단. 여기 지지하면 매수로 전환도 해봐야지 생각하고 있었어. 딱 넣어줘. 매수 들어갔습니다. 또 올라가잖아요. 틀렸습니까?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한 겁니다. 마음대로 한 거 아닙니다. 회필 올라가네. 그런 기준들을 딱 세우면 되는 거예요. 이평선 딱 돌려내기 전까지는 무조건 매도고 딱 돌렸으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적어도 1분봉이 돌려내면 그때 방향 전환 생각해본다 했지 않습니까? 20일 올라탔을 때 그럼 매수 짧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스캘핑 했지 않습니까? 처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강력하게 지지하려고 지금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해된다. 1번 왜 매수로 전환했는가 갑자기 우연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딱 지지된 거 보고 올라타는 거 딱 지지된 거 보고 딱 들어갔다니까요. 양양이 졸고 있는가 보다. 1번 안 누르네. 양양아 조냐? 양모가 자냐? 아이고 참 한번 해볼기라고 참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
하겠다고 아둥바둥하는 게 참 귀엽다. 아유, 여러분들 다 멋집니다. 지금 12시 반이에요. 라면 끓이고 있나? 사실은 그 양이 나만 게 좋아요. 60분, 70분 있어도 결국은 그 안에서 성공적인 사람 추려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하다가 못 버티고 그만둔 사람도 있고요. 여러가지 사정상, 그러니까 본인들 직업 있고 하면 잘 안 돼요. 힘들어요. 그게 중장기 투자는 상승 추세 해야 되는데 하락 추세 아닙니까? 그럼 자놓고 일 보고 본인 업무 보고 난 다음에 보면 불 빠져있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면 샀다가도 지금처럼 잽싸게 끊어내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전업 내지는 시간 여유 있는 사람이 딱 분본 매매 위주로 해가 잽싸게 사고 팔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쉬어야 돼요. 우상향으로 돌아서는 그 시점까지. 아니면 30분봉 매매 정도로 짧게 하되 시간에 타임을 1시간에 한 번은, 제가 농담삼아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에서도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쉬게 되어 있고 그게 권리입니다. 근로자의 권리. 그러면 1시간에 한 번 화장실 왔다 보고 1시간에 한 번씩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무슨 30분이니까 두 개 아닙니까? 60분 봉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그럼 한 번이고요. 30분 봉에서 이렇게 딱 화장실 왔는데 여기 딱 이렇게 여기잖아요. 그럼 사는 거예요. 무조건 20에 올라탔네. 화장실 나중에 왔는데 여기 딱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계속 홀딩. 20일 기법 쓰는 겁니다. 30분 봉에 올라타면 사고 화장실 왔는데 아직까지 고 화장실 왔는데 여기 있잖아. 여기 재수 좋게 여기 있으면 끊으면 되고, 여기 있잖아요 그죠? 끊어야지. 어쩔 수 없죠. 그죠? 30분 봉은 1시간에 한 번이면 여기 인근에서 무조건 볼 수 있죠. 그죠? 그럼 끊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안 해내고 못 해내서 문제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직장인들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30분에 한번 체크한다. 아니면 진짜 보안 유지하는 회사 인터넷 막아놓는데 이런 데 빼고는 핸드폰까지 막아놓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한 번씩 쳐다보다가 너무 자주 쳐다보면 집중이 안 되니까 일하는데 30분에 한번 쳐다보고 팔아야 되겠다 싶으면 팔면 되지 않습니까? 사야 되겠다 싶으면 사고. 직장인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사고 난 다음 쭉 가네. 야, 여러분들 그렇게 판다고 난리 치더니 사고 나니까 매수해 볼까 하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포인트가 안 틀린다고요,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아직까지 이해 잘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분봉 매매 안 해봤으면 왜 그렇게 하는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눈으로 익히고 몸으로 익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안 돼요. 어려워요. 사실은 13년 했습니다. 13년 울어서 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죠?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오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시간이. 미국 시장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낮에 하락하고 있을 때 올라갈 것 같은데 했다니까요. 그죠?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올라갈 것 같아요. 얘들은 왜 안 바뀌는 겁니까 도대체? 야, 내일 바뀌려나? 참 대단하다 진짜. 여러분들 핸드폰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아까 보니까 많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다우존스 0.96 올라가고 있고요. 나스닥 0.93. 아까 많이 올라갔는데 조금 밀리고 있네요. 그죠? 독일이 1.73 올라가고 있고요. 영국이 1.6 올라가고 있습니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죠? 마이너스입니까?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가네요. 야, 참. 이것도 좀 밀리긴 밀려요. 0.92%로. 그런데 강해요. 1% 가까이 오릅니다. 대게 밀리지만 않으면 성공적인 겁니다. 대게 밀리지만 않으면. 미국이 대게 밀리지만 않으면 돼요, 지금. 그러면, 올라가야 내일 좀, 닥터키 보셨습니까? 이러면서 또 큰 소리 좀 칠 건데. 이왕이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손실폭 좀 만회하고 다시 들어간 닥터케이 펀드는 플러스로 순항하면서 우리나라 폭락장도 좀 진정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표시하게 해줘야 돼. 씨발.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다음에 키움에서 광고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키움 쓰시던데요. 사이드 광고 하시죠? 배너 광고. 네, 그렇게 하죠.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까? 구독자 만 명, 2만 명, 3만 명 자꾸 늘어나면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할 하렵니다. 더 이상 해도 야 올라간다 그죠? 올라간다는 거 안 틀렸다. 해필 딱 들어간데 올라간다 그죠? 그런 기준들 공부하는 트레이닝 시간이니까 주식만 하신다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다 똑같아요. 주식의 공매도와 똑같은 매도만 있다. 그리고 기간만 목숨이 달려있는, 그래, 목숨이라면 좀 표현 그렇고, 만기가 있다. 그것만 차이 있어요. 크루드 오일은 한 달에 한 번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선물은 3개월에 한 번이죠. 369, 12. 369, 369. 369, 12. 두 번째 목요일. 이제 옵션 만기일에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옵션 만기일은 매월 두 번째 목요일. 지금 벌써 화요일 아닙니까?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이제 영향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꾸 개인들이 풋옵션 사죠. 올라갑니다. 닥터케이 주식상처부 탈출 팁 12. 개인이 풋옵션 자꾸 사면 올라간다고요. 지수 안 빠져요. 내일 제발 풋으로 한 100억 사라. 개인 더 올라갑니다. 위로.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왜? 이제 자기 유리한 데 다 끼워 맞추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끼워 맞춘다고요? 반등을 해요. 반등을 하면 야 여기 저항받았잖아. 오일선 저항받을 거야 하는데 풋옵션 100억이고 200억이고 들어오잖아요. 만약에 위로 땡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도 풋옵션 플러스죠. 이거 보세요. 이거 보이십니까? 풋옵션 300억 400억 정도 샀어요. 400억 이거 내비둘 것 같아요. 꿇어 들어올립니다. 다 죽어요. 여기 있는 애들 다 죽어요. 밑으로 빠진다고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대번에 그냥 다 아작내버립니다. 최근에 바빠가지고 이걸 못 봤네. 그죠? 풋옵션 많이도 사놨네. 아이고, 참. 이거 보세요. 이거. 닥터케이가 올라갈 것 같은데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겐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선물을 자꾸 사요. 여기 보십시오. 선물을. 몇 계약 샀습니까? 12,000, 2만. 대략 3만 계약 가까이 샀어. 3만 계약 장난 아니에요. 왜 자꾸 선물 삽니까? 선물 상방으로 본다는 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밑으로 하방으로 때려놓은 거 걷어들이든지 아니면 혹시나 모를 급반등에 대비해가지고 현물을 자꾸 패고 있잖아. 현물을 어떻게 팬다? 현물을 개패듯이 패고 있어요. 그러면 반등하는 거에 대비해서 해칭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해칭이 꼭 상승에 대한 것만 해칭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것만 해칭하는 거 아니라 상승에 대한 것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환매수, 하방에 때려놓은 거 환매수 그 봐야 되겠습니다. 누적 추이 누적 추이가 어디 있는데 누적 순매수 돼있죠. 누적 순매수 선물. 자 짧은 기간 말고 자 일단 저번 만기일 9월 만기일 이후로 한 달 보름 지났는데 밑으로 연락이 때렸던 거 다 걷어들였어요. 그죠? 그죠? 그리고 한 번에 이번 월물에만 하는 게 아니라 저번 월물도 한다고요. 차월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3월부터 6월물 사이에 후반으로 오면 9월물, 12월물 한다고요. 그러면 6월 둘째 주로 땡겨가 봐 봅니다. 아이고. 6월 둘째 주 정도로 가면 이제 어느 정도 됩니다. 둘째 주인데 요날 금요일부터. 자, 지수가 연락이 빠졌고. 근데 이거 들어올리네, 그죠? 보이십니까? 지수가 빠질 때, 그죠? 대박 때렸다가 들어올리고 있네, 그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해요. 터널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으면 좋겠습니다. 맞으면 여러분들 손실난 것도 좀 커버하고 수익 나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닥터K는 명예를 얻고 여러분들은 수익을 얻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자, 17분 계시네요, 그죠?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7번 눌러보십시오. 7번 어떤 분 계신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열심히 공부하시는가. 그래야 조금이라도 챙겨드리지. 그리고 코스닥이 대규모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매매 넣은 거냐, 저가에서 적당히 받아가는 걸 수도 있고요. 아침에 외국인이 그렇게 안 보이던 매수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호탄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며칠 전부터 외국인이 들어오는 날부터 시작하겠다. 그대로 한 겁니다. 계속 예를 들어서 코스닥처럼 천억, 이천억 갔으면 더 사 했을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로 돌아서네. 그러니까 그만큼 적당히 그 정도, 그죠? 안 던져요. 그런데 올라갈 것 같았거든, 그죠? 현재까지 맞아요. 자, 4시간 반만 좀 잘 버텨라. 4시간 반만 아직까지 맞아요. 아, 탁트케이 팬님 계셨네. 참. 김크루즈님, 이준희님, 나머지 분들은 한 둘 셋 넷 다섯 일곱 분 말고 열 분은 가만 계시네요, 그죠? 상관없습니다. 간첩들도 있거든. 어떻게 하는가 못하고 이러면 댓글 뽑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싱크대 이런 애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시가 무료 최강이라는데 얼마나 하나 싶어 보자 싶어서 유료방에 리딩하는 사람들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다 알아요. 상관없습니다. 제가 방송을 올린 게 1년하고도 지금 8개월이 넘었어요. 거의 안 빠지고 달렸어요. 방송에 에러가 생겼든지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자 종료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막 수다 타임 하는데 질문 들어왔을 때 그때 아 그럼 연결할게요 이러면서 그죠? 해드릴게요 하면서 했던 거, 그런 거 안 올라간 게 있을까? 10% 비중 SK 이노베이션. 이런 게 올라가요. 이런 게 올라간다고요. 내려간지 올라간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좀 간들간들 했으나 이런 거는 빠져도 할 수 있어요. 더 추가하면 손실보다는 빠져나올 가능성 높아요. 왜? 여기 올라오잖아요. 정배열입니다. 이게 잘 가는 종목 급락 나왔을 때 따라잡는 방법. 팍 깨지면 여기가 지지권이거든요. 올라옵니다. 여기서 바운드 한번 나온다고요. 그럼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하면서 한번 들어가면 여기 정도가 평균 단가 아닙니까? 그럼 올라오면 손실을 줄이면서 빠져나오든지 플러스 내가 나온다니까요. 자주 하는 기법 아닙니까? 그죠? 걱정 없어요. 그죠? 외국인들 사놓은 거 보십시오. 사놓은 거. 그죠? 이제 시작하는데 몇 개월 샀습니까? 몇 개월 사지도 않았어요. 외국인들이 행태가 괜찮다, 사 나가야 되겠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밀고 갑니다. 사 간다고요. 통신주
석유화학이 주도주입니다. 그것만 딱 잡았어요. 에, GS 홈쇼핑. 이거 끝내주고 가잖아. 잡았어요, 그냥. 그죠? 잡았습니다. 올라간지 내려간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코스닥 5% 빠지는데도 안 빠져요. 0.38입니다. 왜? 코스닥 빠진 이유는 바이오가 착살났거든. 그리고 여기 남부 경협이 착살났거든요. 그죠? 여기 상단에 보십시오. 거의 그거 아닙니까? 바이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걔들이 착살나면서 빠진 게 많아요. 반대매매 넣고 하는 거. GS 홈쇼핑은 걔들하고 별로 관계 없어요. 아, 여기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S-Oil 뭐 이런 애들, 그죠? 이런 애들은 빠진 거 있는데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해요. 위에 뭐 4%짜리 있습니까? 1.몇 프로예요. 시장이 지금 몇 프로 빠진지 아시죠, 여러분들? 시장이 1.5% 빠졌어요. 코스닥은 5% 빠졌습니다. 근데 멀쩡하네요. 그죠? 시장 돌았으면 강하게 돌았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들, 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그냥 방송 안 하려다가 왜 할 만큼 좀 했거든요. 낮에 좀 이야기 오래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방송만 봐도 다 어느 정도 체크되고 또 저녁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쉬려고 하다가 기다리실 분도 계신다 싶고 마음이 안 편했습니다. 해야 될 거 해야 되거든요. 셀트리온하고 마감 시황 안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길이만큼은 장 마감할 때까지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거 패스하기 싫어서 또 10시에 열었습니다. 10시에 열었는데 지금 12시 40분입니다. 그죠? 지금까지 남아 계신 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 열심히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하실 거예요. 시간이 조금 빠르고 늦음 내지는 더디게 갈지 몰라도 반드시 여러분들 성공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같이 저기 높은 곳에 같이 가요. 손잡고. 그리고 다음에 만났을 때 한박 웃음 지어요. 아시겠죠?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나 지금 구독 안 누르고 계신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방송 안내 있습니다. 내일 아침 또 8시 4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합니다. 장중에 요새 좀 바빠서 잘 못해요. 근데 가능한 한 시간은 못 지킬지 몰라도 체크할 겁니다. 그럼 실시간 체크해 놓으면 유튜브가 개긴 거 빼고는 다 보내줍니다. 실시간으로. 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화요일 목요일 9시는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센터 운영합니다. 오늘 했기 때문에 내일 해야 되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약속해 놨기 때문에 오늘 가외니까 그죠? 기다리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록 하고요. 자,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저보다 더 뛰어나다 싶은 분 계시면 저한테 소개 좀 시켜주세요. 농담 아닙니다. 무료인데 배워야죠. 무료인데. 그죠? SNS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한번 날렸다고 안 날리고 하지 마시고요. 잘 못 본 사람 있을 수 있으니까 또 날려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습니다. 슈퍼챗으로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후원해주시면 힘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죠. 자,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되니까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자, 내일 아침 찾아뵙도록 하죠.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자, 내 네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